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적으면서 비타민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조리해 먹기도 간편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계란으로 반찬 등을 해서 드시곤 하는데요. 계란은 특히 독을 흡수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 알코올의 독성을 해독하는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에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당근이나 파, 부추, 호박,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계란말이나 계란탕을 할 때 피망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넣고 조리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란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은 계란의 경우 특히 아침에 먹으면 그 효능이 좋다고 하는데요. 삶은 계란의 경우 전날 미리 준비해둘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한 끼 식사로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삶은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체의 대사를 촉진하게 되며 포만감이 오랫동안 느껴지기 때문에 점심 식사에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효능은 특히 삶은 계란 두 개를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삶은 계란은 또 우리 눈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삶은 계란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을 매일 먹으면 실명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황반변성도 예방할 수 있고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신체 검사나 진찰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태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삶은 계란을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아 고혈압 예방뿐 아니라 관리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란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 감소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운동까지 꾸준히 해주면 근육 강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지혈증으로 인해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고지혈증은 혈중 주요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질환을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체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한 경우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과도할 경우 순환하다 혈관벽에 침착되어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플라크가 점차 커지면서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을 저하하게 됩니다. 이후 뇌혈관이 좁아지면 허혈성 뇌졸중,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말초혈관이 좁아지면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플라크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플라크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플라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급작스러운 뇌졸중이,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급성심 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란은 또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흰자에는 혈류를 촉진하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계란에는 콜린이라 불리는 비타민 B의 복합체 중 하나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의 흥분 전달에 관여되는 성분으로 하루 한 개 계란 섭취만으로도 1일 콜린 권장 섭취량의 28%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와 신생아의 뇌가 발달하고 평생 기억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노년의 뇌 건강에도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시력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란에는 체내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산화 방지제인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산화 방지제 성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을 위협하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백내장의 위험을 최대 20% 감소시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걸리기 쉬운 망막변성을 최대 40%까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계란도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분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백질 성분에 대해 민감성이 큰 경우라면 노른자부터 조리해 먹으면서 천천히 적응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